아우. 다시 한 번. 아유, 속만 탁 찍어갖고. 아유, 뭐 말해, 말하라, 이거. 입 아프지. 와, 와. 이 치아와 치아 사이에 탱글, 탱글, 탱글 하면서, 고소하고. 따라주고. 자, 주다, 자, 두, 두 와이. 아우! 달인 거. 거짓말 하는지 안 말해봐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 다이어트 잠깐이 들어와요. 맨날 고생만 하고. 아, 뭐 말하나 말하지 뭐. 어디 하는데? 다시 한 번. 충북에 한 캠핑장 굉장히 많죠. 캠핑은 우중 캠핑 소리인지 꿈는 소리인지 모르게. 아유, 부채살. 와, 고기가요. 한쪽으로 좀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부드러우면 고기가 싱거워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먹고 있는 고기는 싱겁지도 않고 향이 진하고 고소하고 이렇게까지. 와, 마늘 신박하게 막 재밌게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요 상태로 그대로 올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구우면요 어떤 느낌이 나냐면 이럴 때는 약간 참기름 같이 살짝 넣어줘요. 야생. 자, 이렇게 하면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먹는 그런 느낌이 나요. 천천히 오랫동안 구우면 돼요. 약간 좀 감성적이잖아요. 에스파라거스 표고 농장 가서. 아니, 청풍명을 한우가 이래 맛있으면 또 빼닭으로 고아낸 곰탕을 또 후루룩 후루룩 먹으면 또 소주가 또 술술 넘어가겠죠. 2, 3, 1. 자, 후추 솔솔솔 볶음 이어주고. 세종대왕 어주는 제가 또 안 먹어볼 수가 없죠. 산적이 감이, 감이 산적이 대왕이 됐다는 그런 느낌으로 약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루와이. 조미료가 과하게 들어갔을 때 나는 맛, 그 맛이 나는 약초들이 있거든요. 얘를 하면 안 되지. 우리 대왕님이 어주는요, 와, 끈하면서 꼴딱꼴딱 넘어갑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 제가 지금 한 잔 마셔봤지만 이거 맛있다고 계속 먹으면 모일 납니다. 근데 원래 술이 맛있으면 안주가 안 땡기는 법이에요. 모일 납니다. 모일 납니다. 모일 납니다. 충주 사과 맥주는 제가 못 먹어봤는데. 아! 전 이게 더 맛있어요. 소영이 지가 맛있게 먹겠지. 와! 야! 진하네. 야, 국물 들어가니까 끝났다. 이거는 고춧가루 넣고 고기 넣고 해서 요 국물 싹 부으면 와, 진한 육개장 나옵니다. 2, 3, 1.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니에요? 이거 진짜로 비싼데 고급진 레스토랑 가면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집니다. 오, 이거지. 하, 달짝지근한 향. 소주 한 마리. 자, 우리 달달 커플. 자, 두, 두 와이. 야, 이 청풍명월 한우 기름에 충북 단양 마늘 무어야 되나 안 무어야 되나. 거기다가 이 청풍명월 한우. 한우 아이가 한우. 그리고 항상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고기보다 더 맛있어요. 구우면 그렇지. 고기보다 그렇지. 더 맛있어요. 고기보다 더 맛있어. 고기보다 더 맛있어. 고기보다 더 맛있죠. 표고는 기름장이에요. 강충별 기름장. 뜨거찬찬. 이렇게 손가락 꼭 들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와, 이 소리 들리나? 맛있다. 어우, 고급지다. 이 산적도 고급질 수 있다. 아, 이 요즘이다. 이거 쓴데 몸에 좋아요. 충북 하면 보은 대추예요. 저는 왜 애용을 하냐면 제가 백숙 삼계탕 굉장히 많이 해먹거든요. 산적의 상징 아닙니까? 백숙 계곡에서 막 뜯어 먹는 거. 대추 안 들어가면은 삼계탕 아니다. 맞죠? 요 인정? 많이들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요 인정? 청풍명월의 등심! 자, 등심!
자, 그러고 체크까지. 등심하고 체크는 형제예요. 사이좋게 지내고. 그리고 안심, 안심은 체크하고 형제예요. 바로 옆 동네야. 바로 옆에 붙어있어. 안심 딱 올려주고. 삼형제 등심, 체끝, 안심. 등, 안심, 체라고 합니다. 아우, 승질급한 앤심. 앤심. 제일 먼저 올라갔던 우리 등심 형님. 돌려야 됩니다. 아이고야. 자, 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등심, 체끝, 안심. 등, 안심, 체라고 합니다. 세종대왕 어주. 탑주. 탁할 것이란 예상을 해요. 막 껄쭉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오, 생각보다 맑은 막걸리의 그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오, 갈비살을 좀 올려주고. 자, 치맛살도 올려줍니다. 요거는 부채살. 이야, 원래 끝이면 마블링이 잘 안 껴요. 이야, 근데 이게 와, 연하니까 뜯기는 거 봐라. 와, 뜯길 때, 야, 이거 어떡하노? 뜯기니까 그냥 진짜 부드럽다. 하나, 둘, 두, 뭐와이. 야, 갈비살 봐라. 갈비살 4점. 자, 그리고 그 다음 선수도 갑니다. 치맛살. 자, 그 다음 선수. 예. 부채살. 자, 됐어. 자, 됐습니다. 당기 이파리. 충북의 모든 거를. 산적 스타일의 만찬이에요. 충격TV. 우리 시청자분들. 자, 이 방송 보시면서. 이만큼 했으면 여튼 벌써 술한잔 따랐다. 냉장고에는 꺼냈다. 천천히 따르시고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앉으시죠. 자, 두, 와이. 와이구야. 세종대왕 어주. 세종대왕 어주의 청풍명월 한우에 전국 1위의 괴산 절임배추로 담근. 와, 이 묵은지 아닙니까? 갈비살 진짜 맛있어. 와, 오, 고기 한 점 먹으니까, 와, 와이씨, 아, 이 김치까지 오니까 끝났네요. 뭐 제가 먹을 거니까 제가 뭐 손 씻었으면 괜찮습니다. 아우, 이야, 이거를 이번에 치맛살에다가. 띨띨띨띨 감아서 이거지. 한잔합시다. 계산 묵은지가. 와, 이거 뭐라 표현해야 되노? 헤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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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 그러고 우리 세종대왕님의 우리 세종대왕 어주로. 야, 이게 진짜 지상나고. 한잔합시다. 자, 두루와이. 아, 충북이랑이 잘 맞네. 아. 와. 아, 근데 진짜 우리가 먹는 걸로 너무 약만 올리는 것 같아. 아니, 내만 먹으니까 너무 이게 좀 죄송해요. 그래서 그렇지. 내 혼자 먹기 너무 그렇잖아요. 이 산적 군남이가 우리 임꺽정의 고장 충북 계산에서 가장 맛있어 보이는 특산물. 자, 어느 특산물이 제일 맛있었는지, 맛있어 보였는지. 자, 지역과 이 특산물 명을 댓글에 써주시면 청주 신선주 100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